평화롭던 마을이 한순간에 변한 건 지난 3월. 의료 폐기물 몇십 톤이 빈 공장 창고에 쌓여있던 걸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견하신 게 성호 1, 2에 있는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주위에 좀 많다 하는 건 제보를 듣고 저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차량을 추적을 해서 찾은 것도 있고. 주민들은 두 달 사이에 대구와 경북, 경남까지 돌아다니며 보관 창고 7곳을 찾아냈습니다. 방치된 의료 폐기물 양을 합하면 1,000톤이 훌쩍 넘습니다. 주민들이 찾아낸 또 다른 창고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창고 문을 열자마자 강하고 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이걸 오래 맡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속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이 박스들은 천장에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데 이 박스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곳곳이 터져나오고 또 부패하면서 그 속에서 냄새가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면요.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출 일자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 옆에 박스는 올해 1월자로 적어도 반년 이상 이곳에서 방치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의료 폐기물들은 창고 안쪽까지 쌓여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이렇게 수북히 창문 위까지 쌓여 있고요. 이쪽 창문을 보시면 제 키만큼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혈액이 묻은 거즈와 링거줄, 일회용 주사기가 나옵니다. 주사 맞고. 거즈 이런 거죠? 거즈 같은 거. 거즈인 거죠. 비닐봉지 안에. 안에 유리봉을 해놔야죠. 예. 상자 겉엔 위해 의료 폐기물이란 걸 나타내는 노란색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종류는 세 가지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며 발생한 격리 의료 폐기물과 인체의 조직이나 신체 일부, 혈액 오염물질 등의 위해 의료 폐기물, 그리고 혈액, 배설물 등이 묻은 거즈, 주사기, 기저귀 등이 담긴 일반 의료 폐기물로 나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온 뒤 2일 이내에, 나머지는 5일 안에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하기 전까진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외에 떡하니 방치돼 있는 겁니다. 이 의료 폐기물들을 이곳으로 옮긴 운반업자는 소각업체에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작년 7월달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죠. 그 창고 어디가 그 사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자기들도 여기 위치 압니다. 이 업체는 전국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13곳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배출량은 해마다 만 톤씩 늘고 있지만 소각업체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용량은 55.2톤. 하지만 환경청 조사 결과 매일 117%가 넘는 과포화 상태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소각업체 앞으로 난 도로입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들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들은 의료 폐기물들을 실은 채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루 이틀을 밤을 지새우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소각업체가 과포화 상태. 다른 업체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밀리면은 다른 처리업장에서 제일 딱한 거 없었어요. 작년부터 공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모든 처리업체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안에 봐라도. 경북 지역에 있는 소각업체 세 곳은 전국 의료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4.2%에 불과하다 보니 의료 폐기물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출부터 소각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의료 폐기물 전산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환경청은 이 업체가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불법 보관창고 5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쌓인 의료 폐기물들은 발견 후에도 그 자리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소각도 운반도 어렵습니다. 소각하고 여기는 좀 늦게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먼저 우선 소각하는 것들은 창고 있는 거 요거는 좀 후순위로 가고
창고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야적돼 있는 거. 야적돼 있는 이런 거는 우선 가고. 이건 아직 손도 못 댔고. 순서가 대기하고 있는 거지. 환경당국이 우선적으로 소각한다던 바깥에 쌓인 의료 폐기물도 그대로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이렇게 창문으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컨테이너를 꽉 채우고도 밖에 이렇게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덮개에 쌓인 이 모든 게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그마치 140톤이 넘는 양입니다. 업체에서는 조금씩 가져다가 치우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남은 양이 한가득입니다. 100m만 걸어가도 주택과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지 왜 안 돼요? 제가 폐기물 아닙니까? 네. 폐기물은 당연히 안 좋지요. 지금까지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 폐기물이 언제 소각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먼저 소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나오는 신규 물량이 또 어딘가에 적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지금 환경부와 어떻게 불법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이 늘어난 건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업체에 대한 환경청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했습니다. 업체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정도인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고작 2천만 원뿐입니다. 아니 환경의 불법행위는 그냥 우발적으로 매우 사소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범법행위가 중대하게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당장 영업 취소해야 됩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200에서 300km를 오가는 장거리 이동을 금지하고 배출한 지역에서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 단거리 이송 과정에서 사고라도 난다라면은 감염 폐기물이 다 이렇게 확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보건의 차원에서도 장거리 이동은 안 된다. 의료 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름표조차 없는 불법 보관된 의료 폐기물은 우리 집 바로 옆에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 이미 전산 처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든 아무도 감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무단 방치되든 땅 묻어지든 바다에 버려지든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되어져 있다는 게 무슨 상황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의료 폐기물.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